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 이영공 교수입니다. 사실 상대방들에게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됐든 그리고 신용도를 평가케 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노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계적인 상인들 중에 주위 씨가 전 세계를 대부분 여러 업계를 잡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 게 있죠. 바로 주위 씨들의 다이아몬드 상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서가 없다고 그러는 걸 가지고 굉장히 우리들이 높이 평가를 하죠. 왜 그런가? 그 사람들은 신용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신용 사회에서 한 번이라도 자기의 거래를 구두로 한 걸 어기게 되면 영원히 그 업계에서 추출된다는 불문율이 수백 년 동안 내려오면서 굳어진 상관습이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큰 회사에서 이제 공물 거래를 오래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아마 거의 최초로 했을 텐데 공물 거래하는 사람들이 일단 구두로 컨펌하고 나중에 그 당시는 텔렉스나 팩스나 또는 이메일로 요즘에 나중에 팔로우업을 하지 오파가 소위 말해서 문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전화로 해서 오케이 그 가격 오케이 갑니다 했으면 그걸로 끝이다. 그런데 혹시라도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면 말을 한 거에 책임을 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게 하느냐 하는 것이 상대방하고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그리고 회사의 조직원으로서의 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하려고 애를 쓰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업 내에서 조직원으로서 또는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하는 직장인이 성공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만약에 회사의 오너가 밑에 사람을 쳐다보면서 아, 그 사람의 마음속을 어떻게 다 읽겠습니까?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늘 행동으로 나왔던 것들에 대한 것을 늘 관조하고 있는 상태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그 사람에게 배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게 대단히 큰 태스크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장인으로서 지켜야 될 몇 가지 수칙이 있어서 오늘 그걸 말씀드릴까 하는 겁니다. 첫째는요, 제가 시간 관리 때도 얘기했지만 출근 시간이 됐든 이런 시간에 절대로 여러분들 어기시지 않도록 해라. 회의 시간에도 항상 5분 전쯤에 미리 가서 앉아서 윗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미리 자료를 보도록 애써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윗사람이 무엇을 지시라면 반드시 적어서 그 사람에게 나중에 정확하게 그 시간 약속한 날짜까지 갖다 놓든지 혹시 시간이 달리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거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시간 전에 상대방에게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지시하신 게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말미를 하루면 하루를 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습관을 꼭 여러분들이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중요한 건 밤을 새서라도 윗사람하고 약속을 만약에 했다면 지키는 그런 노력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회사 일이 다른 게 좀 많습니까? 그거에 밀려서 못한 건데 윗사람이 이해 못할까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평상시에 너무 루스하게 윗사람의 지시를 어기는 습관이 들어있게 되면 아주 중요한 시점에 윗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절대로 맡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나중에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스스로 박탈해서 쓰레기통에다 버린 꼴이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윗사람한테 지시를 받을 때는 반드시 적고, 그리고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지시가 달성되기가 만만치 않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건의 드리고, 그래도 반드시 그 시간 안에 어렵지만 진행해야 된다 하면 yes 했으면 밤을 새서라도 만들어 놓는 습관을 반드시 가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엄청난 힘이고, 그런 게 쌓여서 나중에 그 사람의 신뢰감으로 social acceptance, 주변에서의 그 사람을 인식하는 사회적인 용인도가 높아져서 성공의 길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다 하는 생각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벌이나 토익 점수는 보여주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진실성이나 약속을 잘 지키고 신의를 갖는 자세는 약속을 지키고 그거를 어기지 않는 그런 프랙티스가 쌓이는 것 이외에는 안의 것을 내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